멜론 어워즈 시상식이 있었던 날인데, 예상치 못하게 아까 일이라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정리도 안 되고,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아니라 카메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일단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오늘 내가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생각이 들었던 게, 일단 신인상 첫 신인상 받을 때가 생각이 나서. 아,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, 김태형! 야, 버리는 거 아니야! 진짜 억울하다!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! 준비됐어? 어제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회훈 이학순 회장의 장례식이 출제했는데도 정치경제 분할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성장이 정신병원 화재 사건 아시죠? 전소돼서 안 했던 환자들도 사망했고 이거는 1년간 비어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그게 거기 강제 입원됐던 문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책 읽어서 뭐해요? 덕석충 아저씨. 상상만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?